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왜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몸에는 크고 작은 근육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양끝은 뼈에 붙어 있어서 근육에 힘을 줘 수축하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반대로 이완되면 근육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근육의 길이가 정상 길이보다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겠죠. 특정 부분에서 움직임이 제한되면 우리 몸은 다른 관절에 더 많은 움직임과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허리 골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있는 시간이 긴 현대인들에게 허리 통증은 남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근육 스트레칭을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지 않고 잘못된 자세로 오랜 생활을 하게 되면 햄스트링, 대퇴부 근육, 사타구니 근육 등이 짧아져 척추와 좌우 골반이 틀어지고 각종 통증과 질환을 불러옵니다. 골반과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들 중에서도 팔자걸음의 원인이 되는 이상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은 엉덩이에 있는 근육 중 하나로 꼬리뼈에서부터 허벅지뼈 윗부분까지 이어주는 근육인데요. 주로 다리를 바깥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작에서 사용되며 고관절 고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상근은 좌골신경 위쪽으로 지나는 근육으로 짧아질 경우 구조상 좌골신경을 누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다리를 오래 꼬고 앉아 있거나 과부좌를 틀었을 때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다리 뒤가 저린다면 이상근이 짧아졌거나 약해져 늘어났다는 신호로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넣는 습관도 이상근을 짧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걸을 때도 11자로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리 저림이 지속되고 골반 쪽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이상근 증후군은 짧아진 이상근에 염증이 발생해 생기는 질환으로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골반과 척추에 스트레스가 쌓여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짧아진 이상근 이완에 좋은 피존 자세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존 자세 스트레칭은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아지도록 엉덩이 근육과 등 근육을 동시에 풀어주는 동작인데요.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아지면 허리, 무릎 통증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하체 부종과 다리 저림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에 좋은 피존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한쪽 다리를 접어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뒤에 있는 무릎을 쭉 펴시고요. 팔을 구부려 가슴을 앞으로 숙여주세요. 이마가 최대한 바닥에 가까워지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15초 유지하시겠습니다. 접은 다리 방향에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오는 걸 느껴보세요. 다시 팔 펴고 뒤에 다리 구부리고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은 다리가 안쪽으로 말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최대한 기역자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발이 돌아가지 않도록 자세 신경 써주세요. 평소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가동 범위 안에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원위치. 지금까지 피존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리 저림, 허리 통증에 좋은 피존 스트레칭 15초씩 2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땡김에
집중해 주시고요. 앞쪽 다리가 최대한 기역자가 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호흡 참지 말고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자, 원위치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뻗은 다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엉덩이 땡김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 주세요. 원위치. 자, 한 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땡김을 느껴보시고요. 그거 참지 말고 편안하게. 자, 원위치 반대쪽 마지막. 목 참으면서 엉덩이 땡김 느껴보시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다리, 앞쪽 다리를 구부리면서 강도를 조절해보세요. 원위치. 지금까지 다리 저림, 허리 통증에 좋은 피존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트레칭 시 호흡은 참지 말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앞쪽 정경뼈와 앞이 평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 평행이 되도록 위치시켜 주시고, 너무 당김이 심하신 분들은 정강이뼈를 살짝 구부리면서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15초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는 분들은 유지 시간을 3분에서 한 5분까지 늘려보세요. 꾸준히 스트레칭으로 다리 저림을 없애고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기 바랍니다.